아이 둘 어린이집에 보내고 사무실로 출근한다. 출근하기 전 머릿속에 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온다. 오늘은 꼭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지. 오늘은 꼭 중국 제품 소싱할 거 한 개만 찾아봐야지. 광고 분석해봐야지. 리스트를 다섯, 여섯 개 정도 짜오면 두 개 정도 한다. 해야 할 일을 많이 적지 말아야 되겠다. 돌발성 택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단체 주문이나 수작업이 많은 택배 작업을 해야 할 땐 택배에만 3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출근해서 전날 작업한 택배를 밖으로 꺼내두고 아침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루틴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운동을 시작했다. 바로 실내 자전거다. 운동이 습관화되기 정말 어렵다. 딱 10분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두고 하면 금방 시간이 간다. 아침에 출근해서 육퇴하는 밤 10시까지 체력이 버텨내야 한다. 지금까지 깡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그것은 집에서 작게 했을 때였다. 조금 더 규모가 커졌고 이젠 사무실 구한 것만큼은 매출을 내야 한다는 압박도 생긴다. 초보셀러라면 난 아직 초보야 라는 핑계거리가 있다. 지금은 이렇다 할 핑계가 없다. 초보셀러와 중수셀러 그 어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레벨을 높여야 하는데 정말 뒤로 갈 곳이 없어 앞으로 간다. 쇼핑몰을 운영하면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뀐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매출이 줄어드는 날엔 기분마저 다운된다. 누구 하나 내 행동에 대해서 감독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잡생각도 많고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지닌 적도 많다. 많이 팔려서 들여온 제품도 많지만 하나도 안 팔려서 쌓인 재고들도 많다. 쌓인 재고들을 보니 압박이 온다. 언제 다 팔지? 라는 생각을 하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온다. 12시까지는 디자인, 기획, 그런 거와 같이 좀 더 정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작업을 한다. 점심은 유일한 내 시간이다. 나에게 주는 보상의 시간이기도 하다. 직장이라면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끝이지만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음식점 체험담으로 여러 동네를 간다. 이 음식점은 왜 잘 되지? 음식이 맛있네? 라며 갈 때 그냥 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를 보고 기운 전환 삼아 공짜 음식을 먹고 바로 들어와서 일한다. 본격 송장을 출력하고 택배를 싸기 시작한다. 확실히 난 일머리가 있다. 택배 포장을 빠르게 잘하는 것 같다. 근데 물건이 많아지니 재고 관리와 재고 정리가 힘들어진다. 누가 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온 물건들을 상자 뜯어서 정리하는 게 어렵다. 정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택배 싸면 진이 빠진다. 벌써 퇴근할 시간이고 다시 제2의 육아 출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택배를 싸고 버려진 송장 종이마저 치울 여력이 없다. 예전엔 하루에 택배 5건만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5건 이상은 무조건 넘으니까 감사하다. 처음 이 사무실 너무 넓어가지고 와 진짜 멋진 사무실 만들어야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젠 물건이 꽉 차서 정리해야 할 일밖에 없다. 언제 다 팔지? 오늘도 판매를 위한 내 여정은 계속된다.